영상은 정말 짧고 간결하고 요점만 담아서 키나키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밀당하다, 튕기다 어떻게 말할까요? Sich rar machen. 스스로를 rare하게 나를 흔치 않은 희귀한 상태로 만들다. Sich rar machen입니다. 이 표현을 구글해 보세요.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저는 마치 픽업 아티스트들을 위한 연애 공략집 과 비슷한 웹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sich rar machen을 검색하시면은 연애에 대한 팁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연애에 있어서 밀당을 한다고 말을 하고 싶다면은 sich in der Liebe rar machen. 이 표현을 찾다가 저도 알게 된 표현이 있는데 willst du gelten? Mach dich selten. 겔튼은 뭔가 유효하다 라는 뜻인데 너가 유효한 무언가가 되고 싶으면은 mach dich selten, 너를 더 흔하지 않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좀 비싸게 굴어라, 약간 이런 연애 전략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sich rar machen을 찾으시면은 dating tactic, dating strategy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밀당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연애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입니다. 주도권을 쥐다. 독일어로는 바지를 써서 말을 하는데요. Die Hosen anhaben이랑 같은 말은 dominieren, das Sagen haben, etwas zu sagen haben. 이 표현에 왜 바지가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 옛적에 중요한 결정을 무조건 남자가 내리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바지를 입은 사람, 남자, 결정권을 내리는 사람은 모두 같은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비슷한 말로는 der Herr im Haus sein. 이 표현 또한 die Hosen anhaben처럼 결정권이 있는, 지배적인, 주도권이 있는 이러한 뜻을 나타내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커플이 있을 때 Wer hat die Hosen an? 이라고 물으면은 너네 둘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누가 갑이야? 이런 말을 아직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Wer hat heutzutage in der Beziehung eigentlich die Hosen an? Wer hat in eurer Beziehung wirklich die Hosen an? Dein Freund oder du? Bei uns zu Hause haben die Frauen die Hosen an. Meine Mama und meine Schwester. 두 명 이상인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를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Ich will zeigen, wer hier die Hosen anhat. 짧게 복습을 해보면 밀당하다, sich rar machen. 주도권을 쥐다, die Hosen anhaben.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Wer hat die Hosen an?